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학고 키우기라는 에이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도비 회장이 데리고 온 금이라는 친구를 만나보는 시간을 10시 반 트위치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뻥튀기 해야 하니 미미짱도 부르겠습니다. 웬니니 자, 반갑습니다. 금이란 자체가 저희가 처음으로 키우는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데리고 왔어요. 사실 대화를 해본 적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묻자 합니다. 어떤 스트리머인가요?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발 오늘 욕만 참았으면 좋겠어요. 욕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여성이세요? 그렇구나. 예뻐요? 근데 얘들아, 나는 사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방송을 봤는데 얼굴이 나오는 방송이 아무것도 없던데? 반킴조차 없던데? 얼공은 안 했다. 아, 오늘 근데 우리 방에서 마스크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눈 공개는 할 것 같아요. 금이님이 좀 멍청하긴 해도 애가 착해요. 근데 여러분, 멍청하긴 해도 착하다는 말은 이 사회에 더 이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멍청한 건 죄악이에요. 개짖는 소리 잘 내서 옆집에서 민원 들어와서 이사 간대요. 애는 멍청한데 민폐인데. 띠어 방송. 봐주세요. 아이고. 이거나 개새끼야! 이거나 개새끼야! 좋아하는 남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하고 싶은 건? 쓰지 썼어. 알다시피 우리 에이블의 총괄 매니저는 혜영이에요. 혜영이가 금이님하고 만나면서 케어하고 지금 데리고 오고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오늘 방송이 솔직히 잘 될지 안 될지,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또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솔직히 너무 미지수예요. 근데 나는 이게 해야 하는 일이야. 이게 결국 내 회사가 돌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지금 어쨌든 네 자리 숫자잖아요? 나도 컨텐츠 할 때마다 나오는 숫자긴 한데 이 숫자가 엄청 부담이 될 거고, 그 이렇게 높은 텐션을 못할 가능성이 저는 90%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텐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호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입니다. 나 지금 조용하게 있을까봐 사람들 용기 화이팅 해달라고 하는 얘기 중이었어요. 아~ 뭐예요? 저 열심히 1억서 준비해요. 내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 파돌리기 송, 붐바스틱, 투수랑 싸우기, 그림 좀 그림. 파돌리기를 하려고 팔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아니, 나는 궁금하잖아. 아, 여분용으로 좀 많이 갖고 왔어. 아, 이거 여분용, 여분용. 아니, 쇼폰이가 있잖아. 준비한 게 이거예요? 네, 저의 열정. 여기 새싹 하나 보이시죠? 네, 뭐 더 해볼 거예요? 파 많이 가져왔으니까? 네, 여분 많이 갖고 왔죠. 오케이, 이렇게 부러질 거 예상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자. 형아, 시켰는데 만약에 파가 또 날리기 시작하면은 바로 제지해서 내보내. 일단 알겠습니다. 파 정리하고 다시 들여보내. 심호흡 시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아,
5분 정도 진정시키고 들어와. 5분 정도 진정시킬까요? 25분쯤에 다시 들어가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잠깐만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나름 생각해 놓은 루트가 좀 있었는데 굉장히 꼬여서 근데 아셔야 할 게 뚜라치지 마세요 씨발. 방금 킬 때마다 팔을 저 온 집안이 흩날린다고 씨발. 오늘 뭘 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신입사원 면접이니까 딱 컨셉에 맞게 뚜라뚜라. 다른 거 시키기가 좀 무서운데? 사실 저희가 키워야 된 첫 스트리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오른 게 아니고 도비픽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클립 그거 있나? 아무튼 클립 하나 보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클립이 지금 본인 방송에 가면 있어요? 네, 있어요. 잠깐만, 그럼 내가 그걸 좀 들어가 볼 테니까 어떤 건지 좀 골라줘봐요. 아, 이게 첫캠 방송? 네, 첫캠 방송. 첫캠 방송. 이 뭔 옷이에요? 메이드복이요. 메이드복. 오이 시크다래. 뭐해 켜. 오케이,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그럼 시뮬레이션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마침 이게 또 앉아있는 위치가 대충 얼굴 맞출 수 있는 정도거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너무 부끄러운데. 자, 어깨 맞추고. 오이. 아이고. 자, 내 팩트를 알려줄게요. 이것보다 파돌리기가 훨씬 심각해. 들어와봐. 들어와봐. 혜영아, 여기 신경 안정제 좀 데려와. 형 고생하는데 치킨이나 처먹고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 땀 반대요. 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나 좀 제정신인 애들로 이제 한 명만 뽑자. 나 너무 힘들어서. 애가 긴장해서. 아니야, 천안 온대. 뭔 소리야? 이제 천안으로 온대. 아, 내가 알기로는 개소리를 내다가 시끄럽다고 쫓겨났다고 했던 집에서? 근데 그게 천안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데려가봐. 앉아봐요.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이 지금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 신고를 받았어요. 왜죠? 아, 저 그 방송 리액션 중에 짓기라는 리액션이 있는데 누가... 진짜? 아, 혹시 그 동물 키워요? 아니요. 혜영아! 잠깐만! 혜영아! 데리고 나가! 와,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충격이야. 너무 무서운 반전이죠. 아니, 난 진짜, 얘들아, 난 거짓말이 아니고 불화가 아니고 난 진짜 개를 키우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그 개를 키우는데 개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쫓겨나는 줄 알았다고. 아니, 진짜 자기가 개소리 낼 줄 진짜 몰랐어. 그건 아니었어. 아니, 그건 몰랐어. 아니, 너희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아까 누가 개를 키운다고 그랬었단 말이야. 본인이 개처럼 짖어가지고 쫓겨난 거야, 진짜로? 근데 그게 쫓겨나서 오는 곳이 피해서 뛰어서 달아난 곳이 천안이라고? 혜영아, 들여보내봐!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개 짖는 소리를 내다가. 네. 근데 이사 온 곳이 혹시 천안이에요? 네. 혜영아! 아니, 여기 그 소리 뭔데? 아니, 너무. 아이까, 반대야. 아이까, 얘들아, 잠깐만. 교양 있고. 그런 친구가 이제 한 명쯤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어여쁘고 교양이 조금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또라이들밖에 없잖아, 씨. 아니, 너무 또라이들밖에 없잖아. 아, 민수야. 아니, 진정하고 이렇게 하자. 네가 맞자. 아, 뽑을 거야? 아, 근데 나 10분 할게, 방송도. 1시간 40분씩.
아니 뽑는다고? 미친 소리야. 아니 내가 잠깐 들어봐. 아니 알리라도 씨부랄 거 멋있는 애인 줄 알고 될 것 같더만 무슨 이상한 씨부랄 그 말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저 제정신인 사람을 한 명만 더... 뽑자. 아니 어렵냐? 아니 한 명을 뽑자니까. 아니 근데 제정신으로 아 나 남자 여자 다 상관없고 그냥 제정신 박혀있는 사람 한 명만 딱 뽑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유가 하나 있어. 뭐 저 픽이 우리 회장님 픽이잖아. 도 대표님? 어. 아 그치. 네가 데리고 와. 알았어. 대현아! 천안에 온게 방송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고. 네 회사가 여기 어 그쵸 있으니까. 회사 사무실도 여기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한 막간의 퀴즈를 좀 내볼게요. 여기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금희씨가 처음 본 대표님의 이미지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실제로 보면 코가 생각보다 안 큽니다. 들어와. 됐어. 아예 나쁘지 않아. 아예 나쁘지 않아. 여기서 끝. 오케이 또. 그리고 옷을 겁나 잘 입어요. 네. 또 하나만 더 해봐. 태영아! 태영아! 내 장점 10개 말할 수 있게 만드더라. 저기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두 개밖에 못 말한다는 거는 대충 눈치 까고 칭찬해줘야겠다 하고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바로 10개 말하면서 들어봐봐요. 곱하기 5. 네 번에 네가 가르친 거야? 네가 가르친 거야? 미친놈이야? 나가 제대로 꺼져 빨리. 야 민수 데려와. 야 민수야 네가 내 장점 10개 말해줘. 코가 거의 흡사 진짜 같아. 네 번에. 코가 거의 진짜 코 같다. 네 번에.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돈 쓴 티가 안 나. 네가 말해. 나가. 나가. 씨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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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물이 나지? 잠깐만. 잠깐만. 돈을 좀 보고 할게요. 좋았다는 전방에 함성 발사! 저러니까 씨발 쫓겨난 집에서 씨! 천안 고담시티 이 도시에는 영웅이 필요해. 와 대표. 네, 도 대표 말씀하세요. 믿어요. 오이시큐 나래 뭐해 나는 나래 나래요 나래 나래요 아나가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케테